불지풍 4.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불보살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간에 무외자재하는 도가 있으므로 능이 정할 때에 정하고 동할 때에 동하며 능이 클 때에 크고 작을 때에 작으며 능이 밝을 때에 밝고 어두울 때에 어두우며 능이 살 때에 살고 죽을 때에 죽어서 오직 모든 사물과 모든 처소에 조금도 법도에 어그러지는 바가 없나니라. 불지풍 5. 태종사 말씀하시기를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는 사람은 그 재료만 있으면 마음대로 그것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잘못되었으면 뜯어고치기도 하는 것 같이 모든 법에 통달하신 큰 도인은 능히 만법을 주물러서 새 법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묵은 법을 뜯어고치기도 하시나 그렇지 못한 도인은 만들어 놓은 법을 쓰기나 하고 전달하기는 할지언정 창작하거나 고치는 재주는 없나니라. 한제자 여쭙기를 어느 위에나 올라야 그러한 능력이 생기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출가위 이상되는 도인이라야 하나니 그런 도인들은 육군을 동작하는 바가 다 법으로 화하여 만대의 사표가 되나니라.